전통시장에서 작은 수선집을 하는 인자 씨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합니다. 어머님 어떻게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따님이 일하시는 거 이제 계속 보시는 거예요? 보시기도 하고 2층에 네. 2층에가 그 저기 콜라텍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출주는 몰라도 그냥 네. 저기 뭐야 흠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데 가서 구경하러 올라가시기도 하고 2층에 네. 영민했던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부쩍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방금 한 행동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치매 초기였습니다. 그냥 내가 피부를 느끼는 건 어저께 일을 오늘 기억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말귀를 그전에 총명해서 잘 알아들었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 예,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엉뚱한 얘기 하시고 그게 조금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예, 벌써 조금 확연히 느끼는 거는 한 몇 달 전부터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제작진이 만나본 김춘희 할머니는 겉보기에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가게 이렇게 계신 거 힘들지는 않으세요? 네? 힘들지는 않으세요? 저는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떨 때 힘들어요? 힘들만 또 두놓고 있고. 아, 누워 계시고. 어떻게 좀 뭐 가까운 데라도 좀 외출이나 놀러 좀 나가고 싶을 법도 한데 어떠세요? 좀 멀어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혼자 두긴 불안해 가족이 돌아가며 곁을 지키고 있는데요. 평일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센터가 문을 닫는 주말이면 이렇게 가게에 같이 나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몇 시 퇴근인데 여기? 여기? 응. 여기 몇 시 퇴근이야? 가고 싶으면 가지. 응. 가고 싶을까? 갈까? 어? 가? 가? 사진 또 찍는다. 아이고 창피해 죽겠네. 뭐 지난 10년 동안 어머님 혼자 두신 적은 없으시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딱 하루에 일정을 짜여놓고 행동을 해요. 아침에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딸이 모시고 오고 그리고 이제 국경일 날 쉬는 날에는 내가 꼭 가게 모시고 가기 싫다고 하지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이제 혼자는 못 놔두니까.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마와 딸은 항상 붙어 다니는 짝꿍이 됐습니다. 또 일을 또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니까 더 힘들지. 부모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고 돌보는 것만 아니고 일을 해가면서 모신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 여기 저렇게 장사까지 해가면서 모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떡한데요. 일을 해야 되니까. 뉴스나 드라마를 통해 치매가 힘든 병임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생활이 된 현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그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 돌보면서 들어간 비용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아,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지? 그냥 뭐 10년 동안 돈은 모은 건 하나도 없어요. 벌어서 그때그때 그냥 예, 쓰는 거고 비축을 못해요. 그냥 뭐 저 수선에서 하루에 그냥 많이 벌면 10만 원 뭐 몇만 원 벌면 그거 이제 올 때 부식 사오면 그냥 없어지고 없어지고. 가게 일을 마치고 피곤할 법도 하지만 인자 씨는 잠시도 쉬질 않습니다. 이렇게 또 퇴근해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저녁 준비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는 내가 이제 안 하면 식구들이 다 굶으니까 아침에 새 일 갔다 와서 먹을 거 사가지고 와서 이제 저녁에 준비할 게 있고 아침에 준비할 게 있고 새 식구 밥 먹고 또 아침에 나가고 하루 일상 생활이 그냥 똑같아요 그냥.
평상시 그러면 어머님 입맛도 굉장히 많이 써주실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매운 것도 못 잡수고 그냥 뭐 그냥 거의 반 내 간에는 그냥 엄마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잘 잡수면 괜찮은데 또 안 잡수면 막 생기기 나고 그래서 또 소리도 어떨 때 막 들리기도 하고.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수년간 맘 편히 여행을 갈 수도 외출을 할 수도 없었는데요. 어머니의 배회 증세로 크게 곤혹을 치른 이후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지문을 등록해둘 생각입니다. 지금 전화번호를 전혀 몰라요. 저희 엄마가 전화번호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간병하는 자제분들 입장에서 많이 물어보면은 뭐 혼자만의 시간이라든지 개인 시간은 못 가진다 그러시더라고요. 못 가져요. 그러니까는 2007년도에 내려오셨는데 그때는 좀 내가 그냥 혼자 좀 다니고 하물며 등산을 가도 모시고 갔어요. 같이. 지금 상태에서는 전혀 그게 여건이 안 되지. 이거다, 이거. 그러는 사이 인자 씨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걸려요. 걸리고 우울증도 걸리고 왜냐면 똑같이 아기를 기르면 아기하고 맞춰서 하듯이 노인 양반도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막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또 그건 금방 또 화해는 되지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는 하지 어떻게 보면 참 생계도 꾸려야 되고 그렇죠.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나이 이시료새 꽃이 피는 이가성 명일에 박인자 씨 가정이 처한 현실은 지금껏 치매 환자의 돌봄을 개별 가정의 문제로 여기고 그 가족에게만 짐을 지워온 인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 그 옛날 애들 때 들은 노래를 안 잊어먹어. 그렇지.